자, 생방송 강원 365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원 영동 소식이고요. 명수 씨는 정말 커피 좋아하시지 않나요? 좋아하죠. 저 하루에 네. 한잔 이상은 꼭 마시는 한것잔 같아요. 이상 두잔 이상? 별로 안 드시네요, 생각보다는. 많이 마시는데, 그래요? 혹시 용석 씨전 많이 정말 많이 드시나요? 먹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커피를 만들 때 생기는 그 커피 찌꺼기들 있죠.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아시나요, 제가 혹시? 듣기로는 이 네. 커피 찌꺼기가 생활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매립이 되거나 아, 맞아요. 소각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맞습니다. 이야기인가요? 그동안 커피 찌꺼기는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이 되거나 매립될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환경 문제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 최근 이 커피 찌꺼기들이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변신인지 지금부터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 계절, 커피와 함께라 그런가요? 기완 씨 오늘따라 분위기 있어 보이는데요. 아, 그러면 그렇죠. 커피 한 잔의 여유. 저같이 바쁜 현대인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일상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커피 찌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걸또 만드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러 갈 거거든요. 일단 마시는 건다 마시고, 그리고 출동하시죠. 원두 커피 내릴 때늘 생기는 이것은 바로 커피 찌꺼기, 커피박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원두에 단 0.2%, 나머지는 모두 커피박으로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되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커피박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씻고 섞고 압축해서 가래떡처럼 쭉 뽑아내면 유니크한 연필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버려졌던 커피박의 화려한 변신, 지금 만나보시죠.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 이미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원두 커피가 들어있던 이 자루를 이 과정을 거쳐서 이게 업사이클링이 되는 거예요. 커피 생두 운송에 딱 한번 쓰이고 전량 폐기되던 커피 자루를 수거해 오를 풀어 씻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커피 자루의 화려한 변신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어떤 공간이죠? 예, 현재 여기는 저희가 커피박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커피박이 어떤 겁니까? 커피박이 원래는 커피 찌꺼기죠. 근데 찌꺼기 하면 어감도 안 좋고 재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많이 좀 그 인식이 많이 나쁘지기 때문에 네. 껍질 박자를 써서 커피박이라고 저희가 일컫고 있습니다. 아, 껍질박. 그렇습니다. 아, 찍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버려지고 있다는 커피박은 네. 어디서 나는 지금 건가요? 지금 커피박 수거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시내 쪽으로 들릴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커피박 발생량은 약 14만 9천 톤. 커피 수요가 느는 만큼 커피박 처리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업체는 현재 강릉 시내 약 20군데 커피 매장과 협약을 맺고 커피박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오세요. 아... 쓰레기 다 버리는 건데 가지고 가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네. 수거한 커피박은 불순물부터 제거하는데요. 이때 나온 커피 여과지 역시 재활용이 가능해 한 곳에 따로 모아두고요. 정제된 커피박은 건조를 해줍니다. 이제 잘 마른 커피박을 체에 걸러 감자 전분 그리고 초당동 두부 가게에서 가져온 콩비지를 비율에 맞게 잘 섞어주고요. 다시 한번 완전 건조하면 집사들의 필수템, 고양이 모래다옹. 이렇게 커피박 가루를 뭉쳐놓으면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이거는 연료용 펠렛인데요. 화력이 좋습니까? 화력이 지금 1등급 숯은 4,300kcal 정도가 나옵니다. 네. 예. 근데 커피박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5,600kcal의 발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신재생 에너지로서는 충분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발열량을 자랑하는 커피박은 다른 연료에 비해 일산화탄소와 분진 배출량이 적어서 화목보일러나 캠핑용 연료로 딱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계량을 마친 커피박에 해초풀을 이용한 천연 재료를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옷장에서도 커피 냄새가 날 정도예요. 아, 그러세요. 네. 거기에 물을 넣어 되직하게 만든 다음 진공으로 반죽하는 반죽 기계에 넣고 반죽을 뽑습니다. 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비주얼 아닌가요? 야, 이건 진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처럼 생겼는데. 이거 진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맛은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요. 커피박 점토를 다시 반죽기계에 넣었더니 이번엔 가래떡같이 생긴 반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방앗간에서 가래떡 뽑는 원리랑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 얇고 긴 모양의 커피 점토를 손으로 누르고 비비고 다듬기를 반복한 다음 마지막으로 연필 심까지 넣어주면 100% 천연 성분의 커피 연필 완성! 아니, 모든 게 다 재밌어. 이 연필 만드는 과정도 재미가 있고, 연필 이 반죽해가지고 뽑는 것도 그것도 재미가 있고.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지는 것이 너무 새롭고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아. 할머니가 감동하는 것만큼 아이들도 감동이에요. 아.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연필과 달리 플라스틱이나 화학물질이 전혀 없는 커피 연필. 그 성분은 달라도 일반 연필처럼 연필 깎기를 사용해도 되고요. 칼로 깎아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나흘간의 건조 작업까지 마치고 나면 새로운 쓰임에 무해한 제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밖에 작업하는 거에 원단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 에티오피아라고 써있네요. 네, 네, 에티오피아도 있고. 에티오피아. 예. 아까 예. 밖에서 틀었을 때는 먼지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번의 세척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먼지도 다 제거되는 상태고요. 예. 예.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네.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것들이 자루에 적힌 무늬들도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그림들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뭐 토트백이라든가 예, 예. 뭐 이렇게 백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깨끗한 원단으로 다시 태어난 커피 자루들. 어떻게 재단해 만들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제 공예품들입니다. 커피방 연필을 담을 필통에서부터 커피박이 들어간 양초. 오, 향이 좋네요. 커피박이 들어간 매트와 신발 깔창까지 다양해도 너무 다양하네요. 여러 가지 콜라보를 형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단순하게 커피 연필입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를 마대어 활용을 해서 진짜 관광 상품으로 강릉에 가면 아, 그 관광 상품 꼭 사와야 된다 할 정도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강원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도 지정됐는데요. 앞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강릉을 대표하는 사업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야, 이 버려지는 커피 박을요. 아주 놀라운 변신을 꾀냈습니다. 맞습니다. 명수 씨가 뭐 우리가 화면에서 살펴본 네. 이런 내용들도 너무 알찼지만 뭐 따로 뭐 집이나 일상생활에서 이 커피박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럼요. 제 이름이 네, 뭡니까? 네. 명수 아닙니까? 제가 명수. 재활용의 명수입니다. 아, 제가 좋습니다.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예, 예. 일단은 건조되지 않은 커피박을요. 네, 네. 자주 사용하시는 전자레인지에 넣고 1, 2분간 돌려주시면요. 일단은 커피박이 건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네. 냄새 탈취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일석 이조고요. 예, 예. 이렇게 건조된 커피박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요리하고 후라이팬에 보통 기름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 기름 위에다가 네. 건조된 커피박을 넣어서 쓱쓱 문질러 주시거나 네. 가열하면서 볶아 주시면 기름을 싹 흡수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제를 덜 쓰니까 이거야말로 꿀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명수 씨가 진짜 뭐 아까 뭐라고 하셨죠? 재활용의 명수다. 명수, 예. 예, 달인이군요. 여기 더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작은 화분에 들어가는 거름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퇴비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면 더 좋겠지만 뭐 가정에서 키우는 일반 화분 같은 경우에는요 흙에 한 10% 정도만 섞으면은 아주 괜찮은 퇴비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커피박의 대변신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강원 용동 소식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